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테스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전략은 검사 전략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면 단위 검사, 즉 코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검사, 검증 검사. 이제 통합 검사는 이제 설계가 잘 되어 있나라는 설계 검사가 되고 검증 검사는 요구 사항대로 잘 처리를 했나 요구 사항에 대한 검사가 되고 시스템 검사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단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이 단위로서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됩니다. 코딩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듈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하는 기법이 되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을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는 코딩 단계에서 병행해서 수행이 되고 모듈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스템에 대한 일부죠. 모듈 하나만 달랑 떨어뜨려서 실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고 시스템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가동하는 드라이버와 타 모듈들을 흉내내는 가짜 모듈, 스터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드라이버다. 그다음에 스터브다. 두 개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세요. 드라이버다라는 것은 뭐 하시냐면, 자, 검사를 할 때, 모듈별로 검사를 할 때, 모듈을 호출하는 거죠. 해당된 모듈을 호출을 하고 실행하는 상위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다. 테스트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런 테스트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테스트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테스트할 모듈에 전달을 하고 이것에 관련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스터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해당된 모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듈에 어떤 다른 모듈이 와야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이 모듈을 대신하는 가짜 역할을 해주는 게 스터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여러분이 이제 연극 연습을 하는데 나는 엄마고, 딸하고 대화하는 건데 딸이 없어요. 딸 대용물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인형을 하나 두고 얘가 딸이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한 다음에 막 대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대용품이 스터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용어, 생소한 용어 또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테스트가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다라는 것은 모듈이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잘 작동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듈을 하나로 모듈 이제 만들죠. 이게 소프트웨어가 자, 모듈로 이렇게 다 쪼갰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갰는데, 결론은 어때요? 얘네 또 하나로 합해야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동작이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듈을 하나로 만들 때, 다른 모듈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자, 통합 검사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비점진적 통합 방식, 점진적 통합 방식. 그리고 비점진적 통합 방식은 빅뱅 통합 검사. 그다음에 점진적은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점진적 통합 방식이다. 그러면 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듈이 미리 결합되어 있다 라고 보고 문자를 자 미리 결합되어 있다 라고 보고 프로그램 전체를
네, 검사하는 방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빅뱅 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상을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단위가. 그래서 오류 발견이 힘들고 수정이 어렵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빅뱅 통합 검사는, 미리 결합되어 있는 거죠. 모듈들이 미리 결합되어 있고,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로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도 일단 복잡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수정 작업도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점진적 통합 방식입니다. 점진적은 점점점이잖아요. 그래서 모듈 단위로 단계적으로 모듈과 모듈을 이렇게 합하고 또 합하고 합하고 단계적으로 네, 통합해 가면서 검사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수정이 용이하고 네, 연관된 오류를 완전히 검사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여기는 하향식, 상향식, 혼합식이 있는데, 하향식이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즉,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통합해 가면서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로 이동하면서 통합이 되는데, 깊이 우선 통합법, 너비 우선 통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깊이 우선 통합 방식이다. 그러면 주요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네, 이 모듈에 종속되어 있는 모듈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너비 우선 네, 통합 방식이다. 그러면 구조의 수평을 중심으로 해당하는 모듈을 통합하는 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향식 통합 검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새로운 화면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하향식 통합 검사 절차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요 제어 모듈로서 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또 그것의 종속 모듈은 내가 스톱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이 우선 네, 방식 또는 넓이 우선 방식에 의해서 종속 스톱들이 실제적인 네, 모듈로 교체가 됩니다. 자, 해당된 모듈이 그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통합해 가다 보면은 그 모듈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스터브가 실제적인 모듈로 모두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모듈이 한번 통합될 때마다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새로운 오류가 모듈이 통합될 때마다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자, 새로운 오류가 발생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회기 검사를 한다. 회기 검사는 한번 했던 데를 또 한다 그거죠. 그래서 모듈이 결합될 때마다 회기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상향식 통합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향식 예, 통합 검사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합해가고 또 합해가고 합해가면서 네, 이루어지는 게 이제 상향식이 되는 거죠. 하위 모듈을 그럼 결합했을 때그 단위를 네, 모듈들을 결합한 그 단위를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면 클러스터다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위 모듈을 결합을 하는데 그 단위를 클러스터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하위 모듈을 클러스터로 결합한다라는 거고요.
네, 검사 사례 입출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작성을 하고, 다시 또 클러스터를 검사하고, 또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네, 클러스터는 프로그램 구조의 상위로 이동해서 결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자, 모듈들을 클러스터 단위로 결합하면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혼합식 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네, 혼합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 혼합식. 자, 간단히 말하면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네, 통합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수준에서는 상행식으로 상위에서는 하향식 통합을 하면서 최적의 검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샌드위치 통합 검사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용어상으로 회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테스팅. 회귀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다시 검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모듈과 이 모듈을 이제 결합을 하는데 또이 모듈을 또 추가로 결합을 할때 얘네들은 이미 검사를 했어도 새로 이 모듈을 결합하면서 다시 얘네들도 검사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가 오류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변경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초점을 맞춤 테스트다라고 그랬습니다. 컴포넌트다라고 하면 레고 블럭을 생각을 하세요. 레고 블럭을 쌓듯이 이렇게 결합해 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조립하는 기술을 우리는 컴포넌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모듈로 구분을 했고, 두 개만 결합했다가 또 하나가 결합됨으로써 변화가 됐죠. 이런 변경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춘 테스트다. 라고 되는 거고, 이 변경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소프트웨어 기능은 무엇인지, 네,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춘 추가 테스트가 된다라는 거고, 네, 별도의 드라이버나 네, 스터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스팅 전략 중에서 우리 테스팅 전략을 하고 있죠. 테스팅 전략에 단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증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검사를 하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검증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검증 검사라는 것은 무엇을 검증한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는가, 네, 라는 것을 중점을 두고 검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검사가 네,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럼 통합 검사가 진행한 다음에 모듈별로 다 검사를 했고, 그것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이 되었고,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요구사항 명세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이 버튼을 누르면 빨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버튼을 누르면 빨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블랙박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검증 검사를 하는 방법은, 네, 형상 검사, 알파 검사, 베타 검사가 있다. 이 검증 검사를 이제 사용자에게 인수 검사, 네,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지 보는 검증 검사로서, 네, 다른 말로는 인수 검사라고 한다. 그리고 블랙박스 네, 테스트를 이용을 한다. 자, 여기에 형상 검사가 있는데 형상 검사는 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목록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형상이라는 게 뭐였어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나온 이제 모든 것을 형상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제대로 표현되었나
보는 게 형상 검사가 되고요. 알파 검사가 있습니다. 알파 검사는 이제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네, 개발자 앞에서 네, 행하는 검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죠. 네, 회사 내부에서 검사를 할 거고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오류와 또 사용상의 문제점 이거를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기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초기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일부 특정 사용자에게 배포를 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검출되지 않은 오류 또 결함을 찾아내는 것을 말을 하고요. 다음에 베타 검사가 있습니다. 베타 검사는 이제 개발자가 없는 좀 그런 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 앞에서 행하는 검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외부인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외부인들,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 실제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이고 개발자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행해지고 발견된 오류, 사용상의 문제점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개발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본다면 알파와 베타 검사, 개발자 앞에서 개발자가 없는 상태, 회사 내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부인들, 실제 사용자들입니다. 자, 시스템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 시스템 검사입니다. 시스템 검사는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 종류에는 복구 검사, 보안 검사, 강도 검사, 성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복구한다.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는 이제 뭔가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되돌리는 걸 말을 하죠.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의 결함이 있는 내용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만에 복구를 하는지 결함을 주어서 일부러 실패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자 올바르게 복구가 되는지 검사하는 거. 보안 검사다. 그러면 설치된 보안 장치가 부적당한 침투로부터 네,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것. 네, 강도 검사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양, 또 비정상적인 빈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얼마나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되는지 검사하는 것. 성능 검사입니다. 실시간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고, 검사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평소 때 AS를 받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품질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고, 일단은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인수가 네, 되어서 설치가 되고, 자, 그 후에 발생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네, 공학적인 작업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가장 많은 노력, 그다음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우리가 뭐 2년 프로젝트로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10년 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여기까지도 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 포함이 되니까 가장 많은 노력,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가 유지보수 단계가 되고요. 자,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 테스트에 대한 용이, 그다음에 이해, 또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식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유지보수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고요. 유지보수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정 보수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검사 단계에서 마지막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것, 고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적응 보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물의 수명 기간 중에 발생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의 변화, 운영체제의 버전이 바뀐다든지 그런 변화에 기존 소프트웨어 산물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사용자에서 진행이 되다가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도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는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완전화 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의 기능에 대한 수정,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당된 소프트웨어의 기능 개선 등의 요구를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때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자, 유지보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업무,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보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유지보수를 소프트웨어 재공학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발생에 대비를 해서 미리 예방 수준을 강구하는 활동이다 라는 거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약 70%를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중에서 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이다. 자,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볼까요? 자, 이걸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고, 그러면 유지보수 팀이 또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개발한 이건 로직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지 또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직을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외계인 코드가 있다. 외계인 코드. 네,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서 유지보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15년 전에 개발된 프로그램, 그 전에도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문서화를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은 이 외계인 코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코딩 부작용이 있다. 코딩 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뒤쪽에 코드를 이제 변경을 했는데 그게 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자료나 자료 구조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뭐 이름 칸을 열 칸으로 했는데 이름 칸을 20 칸으로 그냥 늘렸는데 거기에 또 치명적으로 연결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문서화 부작용입니다. 네. 코드에 대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매뉴얼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부작용이다. 옛날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터널이 무너졌는데 여기에 이제 펜이 4개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2번에 이제 묻혔다. 그래서 2번에 땅굴을 이렇게 파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원래 5개였는데 작업을 하면서 5번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번호 형태가 다르고 이 메타가 이제 달라졌네. 설계도와 실자가 달라서 엉뚱한 것을 팠다라는 이제 또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문서화와 실제 작업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놓치는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